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냐? 진짜 중요한 거죠. 이거는요, 100개 한 접에 4kg이 넘는 대형 마늘은 6쪽 마늘이 아니라 7에서 12쪽까지 쪽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쪽 마늘을 잘라가면 4kg이 안 되는 좀 작다 싶은 다마의 마늘을 사는 게 맞다는 거죠. 진짜 의성 마늘을 사고 싶으면 35,000원짜리 이하, 한 접당 무게가 4kg 이하를 사는 게 진짜 6종 마늘을 고르는 방법, 6종 마늘을 구매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제 고향 의성에 다녀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성 마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의성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80년대, 90년대를 호령하던 의성 씨름하고요. 그리고 요즘 의성 여자 컬링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의성 육종 마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성 마늘 시장에 들러가지고 의성 육종 마늘의 시세는 어떤지와 의성 육종 마늘을 고르는 방법, 의성 육종 마늘이 따로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래 의성 육종 마늘의 시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마늘 시세가 작년하고 원래 어때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작년에는 얼마나 했는데? 작년에는 지금 요 다마 있으니까 요게 지금 농협 순회가 들어가면은 4.5kg짜리 그죠? 아니 알을 보시면 돼요. 알이 지금 4cm짜리가 지금 4cm짜리가 네, 4cm 정도부터가 작년이었으면은 키로 단가가 한 5,000원 조금 더 주면 한 6,000원 이래 잡히십니다. 예예. 올해 잡혔는데 올해는 순회가 얼마에 들어갔냐면 여기 7,700원 들어가요. 어우 한 30% 이상 올랐네요. 세게 들어갔네. 세게 들어갔네. 근데 그리고 그러시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 5kg짜리를 딱 계산을 딱 대보면 나오지. 아우 충실하다니. 예예 좋아요. 이걸 다 골린 거예요? 예예 다 골랐는 거래요. 몇 개씩인데요? 요 100개. 100개에 45,000원? 예예. 시세는 왜 하는데요? 시세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는데요? 3,000짜리 5,000짜리도 있고 뭐 6만원까지. 제일 좋은 게 6만원이네? 예예. 아, 잔채기가 육종이 나오는구나. 이런 건 땀 육종 나죠, 조금. 아하, 요, 옛날 마늘은 다 요랬는데 요즘 그럼을 줘가 가까우니까 자꾸. 야, 이거 한번 쪼개보세요. 8쪽이 되고 10쪽이 되는구나. 그렇죠.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꼭 한번 쪼개보세요. 육종 나오지요. 봅시다, 직접 한번. 육종 좀 있다 나오긴 이렇게, 짠 거는. 큰 거는 더 나오고, 그래도. 아, 딱 육종이네. 요래 나와요. 채채 딱 짜게 됐네. 이렇게 나오잖아. 야. 이제 와서. 아, 6종 마늘이 좋다고 하면 비싼 게 아니고 35,000짜리 제일 좋은 거네. 의성 6종 마늘은 따로 있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아, 영천 마늘은 킬로그램당 가격이 정해지지만 의성 마늘은 이렇게 100개를 묶어서 한 접으로 쳐서 가격을 정해가지고 팔고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마늘 대공 안에 숨어있는 양분이 초겨울을 지날 때까지 서서히 내려와가지고 마늘에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공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판매하거나 겨울 동안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봄까지 보관하면 안 돼요. 제가 봄까지 보관해봐야 한대요. 봄 되니까 푹 눌러보니까 껍데기밖에 없어요. 속에 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주 막 작아졌더라고요. 볼품없이 먹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자, 의성마늘 시장에서 오늘의 마늘 시세는 25,000원에서 6만원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정에서 먹기 가장 좋은 거는 25,000원에서 35,000원까지고요. 그리고 4만원부터 6만원까지 하는 거는 최고급 제품으로 선물용으로 정말로 좋겠더라고요. 제가 대충 무게를 측정해 보니까 25,000원짜리 의성마늘 한 접 100개의 무게는 3kg, 그리고 45,000원짜리 100개 한 접의 무게는 4.5에서 5kg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냐. 진짜 중요한 거죠. 이거는요. 100개 한 접에 4kg이 넘는 대형 마늘은 6종 마늘이 아니라 7에서 12쪽까지 쪽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종 마늘을 잘라가면 4kg이 안 되는 좀 작다 싶은 다마의 마늘을 사는 게 맞다는 거죠. 진짜 의성 마늘을 사고 싶으면 35,000원짜리 이하, 한 접당 무게가 4kg 이하를 사는 게 진짜 육종 마늘을 고르는 방법, 육종 마늘을 구매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요, 크면 클수록 마늘이 충실하고 육즙도 좋고 향도 좋고 몸에도 좋지만 중량은 타지 마늘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주먹만하게 큰다는 겁니다. 아, 그거는 농민들이 다수확을 위하여 더 많은 양분을 공급하여 과다 비육시켜가지고 평당 소출량을 늘리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의성마늘 박물관의 자료에 따르면요, 알리신은 의성마늘이 27.9, 단양마늘이 24, 서산마늘이 17, 플렉턴은 의성마늘이 610, 단양마늘이 550, 서산마늘이 500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성마늘이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한방에서는요, 마늘은 노화를 예방하는 한약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혈관세포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가지고 세포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액을 맑게 하여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성마늘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의성마늘의 효능 10가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항암작용 및 예방이고요. 둘째가 강정, 강장의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셋째가 고혈압을 예방하고 넷째가 노화 방지를 하며 다섯째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여섯째가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곱번째가 정장 및 소화작용을 촉진하고 여덟번째가 당뇨병을 치유하고 아홉번째가 감기를 예방하며 열번째가 불면증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체내의 노폐물을 배설하여주고 비만 예방과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성 육종마늘 그리고 자주 드시고 세계적인 대재앙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의성마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